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미래에셋대우의 구혜영 선임연구위원이 그 사이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3프로TV에 꽤 오랜만에 오시는 거죠? 네. 네. 한동안은 금리가 뭐 중요해라고 우리가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못 모셨는데 당장 모시려니까 어렵더군요. 또 요즘 여기저기서 질문 많이 들어오죠. 아, 요즘 사실 저희 채권 시장 내에서도 뭐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들이 깊지만 금융 시장 전반적인 변동성을 키우는 변수가 되다 보니까요. 예. 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일 자주 듣는 질문 뭐예요? 요즘? 금리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뭐라고 답해 주십니까? 저는 일단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숫자들, 예를 들어서 미국채 10년 금리 뭐 1.5%, 국고채 10년 금리 2.0% 이런 이제 절대적으로 딱 떨어지는 숫자들을 저희가 이제 빅 피겨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숫자들이 채권 시장에서 기다렸던 숫자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난해 3분기, 4분기쯤에 2021년에 금리를 전망한다라고 하면 상단을 얼마나 볼 거냐라고 했을 때 나왔던 숫자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 숫자들 안에서 일드 픽업에 대한 수요들이 붙는가 라는 부분들도 좀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사들. 예. 네, 일드 픽업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를, 그러니까 표면적인 금리 자체를 따서 가져가는 투자 수요들을 얘기를 앞으로 금리가 해요. 오르건 내리건 이거는 우리 채권 가격은 상관 안 하고.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만기까지 갖고 갈 거니까 이제 평가를 매번 해야 되는 계좌들이 있고 만기까지 보유를 해서 그것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정산을 하는 펀드들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만기가 긴 채권들이 금리가 일정 부분 높아지면 그 금리를 수취하기 위한 고정적인 투자들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절대금리 차원에서 지금의 숫자들의 이제 예상했었던 레벨에 오기는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뭐 연기금이나 또는 보험사들 중심으로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들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경계하는 것보다는 금리 상승 속도는 좀 완만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몇 번 조금 트라이를 했는데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훨씬 높다, 또는 경제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값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해버리면 그 레벨을 같다, 뚫고 올라가겠죠.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그 다음 레벨은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얼마 위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은 애매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하실 때도 보면 이 기술적인 구간에서 어떤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뚫고 내려갔을 때는 이제 오버슈팅이 나타나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둘 사이에서 약간 줄다리기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느 자산이나 뭐 비슷하긴 하네요. 네. 결국은 투자자들의 심리에 달려 있는 건데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어우 이만하면 많이 올랐어 금리 괜찮네라고 하면 다시 뭐 안정될 것이고. 야, 이 세상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고 인플레도 이렇게 올라가고 앞으로 금리 더 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더 오를 것이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딱 그 임계점에서 한번 테스트가 가능한 어떤 허들에 있다라는 그렇군. 부분에서 조금 지켜봐야 되는 변수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리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냐는 질문은 사실은 좀 어리석기도 하고 늦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 질문인데, 작년에 올해를 예상할 때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그 상단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그럼 그거보다 더 뚫는 일이 벌어진다는 건 작년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올해 일어났다는 뜻인데 그게 뭘까요? 즉 같은 질문인데 뭐 아주 1차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기대 요소 자체가 크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증폭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백신에 대한 공급이 생각보다 빨라지고 접종이나 그리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부분. 그래서 경제가 정상화되는 속도가 생각보다는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생각보다 가파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이 오히려 이 에너지 가격, 특히 이제 WTI 측면에서는 향후에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쪽으로 작용을 하면서 WTI의 가격이 오히려 높아지는 쪽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두 번째로 작용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번 바이든 정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에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뭐 1.9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최소 2조 달러 이상의 뭐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가계 자산에 꽂혀지는, 즉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고 경기 개선 속도를 더욱더 이제 빠르게 만든 요인들로 작용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면 정부에서 가처분 소득을 일시적으로 늘려준 것들이 저축 증가로 이어졌다. 그것이 빠르게 소비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실시하는 부양책은 그것에 못지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그때 쌓인 가처분 소득 그리고 저축, 그다음에 이번에 또 쌓이게 될 가처분 소득과 저축은 궁극적으로 이것은 계속 잠겨 있을 것인가? 결국은 소비로 풀려가지 않겠냐. 근데 그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고 더 다이나믹해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더 높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표면적으로 이제 이 금리 상승에서 가장 첫 번째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를 사람들에게 좀 위험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재정을 계속 더 늘린다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블루웨이브까지 이제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이렇게 아주 뭐 급격한 제동은 없겠다라는 부분들도, 그렇다면 좋게 생각하면 경기 회복이나 어떤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의 선순환을 기대를 하는 것이고, 이제 저희 채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채권의 발행이 늘어나서 공급 측으로 더 부담이 되는 요소들도 생기지 않겠냐. 그렇다면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쪽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다 몰렸네요, 그동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로 요약하면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는 이유 중에는 미국 정부가 돈을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것도 있고, 그러니 경기는 더 빨리 좋아질 거고, 적극적으로 돈 쓰려면 국채를 찍어서 써야 되니까 시중에서 돈 빌리러 많이 다니겠구나. 그럼 이자율 올려놓고 다니겠네. 그런 뭐 설명 들어보면 이해 못할 이유는 없는데, 그렇다면 생각보다는 그 강도가 세졌다는 거라면, 생각보다라고 하는 그 생각보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조금 분해를 해보면 원래는 내년쯤 2022년쯤 좋아져서 2022년쯤 가야 되는 금리 레벨에 좀 먼저 간 겁니까? 사실 저희가 추정했었던 금리 경로상으로는 평균적으로 한 2분기 정도에 보일 수 있는 상승 속도가 이미 1분기 초부터 이제 나타났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소 한 분기 이상은 좀 당겨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판단도 사실은 뭐 지난 겨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경제 봉쇄를 계속 지속하는 과정에서 사실 기업 쪽, 설비 쪽, 투자 쪽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동률을 더 빠르게 높이지는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사이클 자체가 올해 상반기 내에는 전환이 될 것 같다. 확실하게. 생각보다 그리고 그것이 수요가 상당히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재고 사이클 측면에서도 이 사이클이 돌아서는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 같다라는 이제 경계감이 생기면서 최소 한 분기 이상은 시장에서 앞당긴 것 같아요. 앞당긴 것 같다. 시장이 걱정하는 건, 주식시장이 걱정하는 건 금리가 그렇게 빨리 올라가면 연준이
더 빨리 시중 기준금리를 올리는 긴축에 들어갈 거냐 이게 걱정.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리 자체가 올라가면 원래 주식에는 안 좋아요. 이 공식 저 공식 대입해 보면 그 설명을 하더군요. 네. 그런데 지금 여쭤본 질문처럼 그게 올해 가을이나 겨울이나 내년쯤 올 그 현재 경기 회복이 좀 빨리 온 것뿐이고 어차피 내년쯤 가면 혹은 올해 연말쯤 가면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상태일 겁니다. 어차피 그 정도는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고1 때 공부 다 하고 나면 또 2, 3명 노는 거니까 고3 때 가면 다 마찬가지로 만나잖아요. 그 얘기. 그런 거라면 뭐 그렇게 걱정할 게 있나? 그러니까 절대 레벨이 올라가 버린다면 모르겠는데 조금 진도가 빨리 나간 것뿐이라면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이 경로가 가지고 있는 위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결과값이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의 금리 수준 또는 내년 연말의 금리 수준이 원래 사람들이 예측했었던 수준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생기는 예를 들어서 변수, 거기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거기서의 변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것 자체가 또 서로 다른 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일으키면서 변동성의 변동성을 유발을 하거든요. 사실 그 자체가 좀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죠. 특히 이 과정에서 연준의 역할을 보면 사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계속 약간 뽐뿌질을 하고 있어요. 연준이? 네, 그렇죠. 지금 일단 정상적인 경로라고 하면 지금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좋아지고 있네. 인플레이션도 실질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 경기가 정상적인 과정을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압력을 조금 낮춘다거나 경기가 과열되는 속도를 좀 우리는 진정시킬 거야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과거에는 정상적인 패턴이었으나 지금은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연준 내 다른 지역 연준 위원들이 모두 다 하는 얘기가 현재 보여지는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인 과정일 뿐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준금리 인상이나 또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통해서 뭔가 브레이크를 걸 생각이 없어. 그러니 그대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즐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이 했던 가장 강한 이제 어떤 어필이라고 하죠. 시장에 대한 어필. 즉 초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라고 한 어필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하고 있어. 즉 지금 연준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고용시장의 정상화와 그러니까 정상화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표치 도달 이 두 가지가 연준이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인플레이션 자체는 가만히 두면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약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어떤 정책의 목표로 두지는 않으려고 해. 그리고 그 수준 자체도 우리는 평균적인 인플레이션을 타겟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심한 것은 우리는 평균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야. 다만 고용시장은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보려고 한다. 특히 미국 내에서 가장 취약한 흑인 노동자들의 실업률이야 보려고 한다. 이것이 정상화되는 게 우리는 경기가 정상화됐다라는 중요한 지표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한번 봤습니다. 실업률 숫자 중에서요. 흑인들만 따로 떼놓은 숫자를 보니까 얼추 한 1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바라는 것은 흑인들의 실업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한 이 숫자가 한 6%대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이제는 고용이 이제 완전 고용에 가까워졌다라고 표현을 할 것 같고 그때까지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사실 채권시장에서 경계하는 것도 이것인데요. 그러니까 실물시장은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물가도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준이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돈이 굴고 구르고 구르다 보면 여기서 이제 이 유동성이 폭발하는 과정들과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는 과정이 같이 겹치게 되면 사실상 이 연준이 움직이는 타이밍은 예상보다는 늦고 그것이 오히려 이제 경기의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거치는 그 변동성, 변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출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사실은 가장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늦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연준은 우리는 섣불리 금리 인상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좋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을 계속 풀어줄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형성되는 과정은 사실 주식자산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뒷받침을 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연준의 스탠스를 환호를 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는 어떤 그 변화는 없을까라는 부분이 채권시장에서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시그널이 느껴지면 금리는 이제 위로 튀어 오르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순환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채권시장에서는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를 올릴 때 되면 제깍제깍 신호 보고 올려줘야 우리도 그 발에 맞추지. 자꾸 뭔가 다른 이유로 자꾸 늦게 오고 연준도 우리도 계속 참아요 이러는 게 언제까지 참을 거야 저거 뭐 저런 느낌이 든다는 말씀이군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저희 채권시장에서는 어떻게든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저희는 사실 호재입니다. 채권값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야 저희 채권 자산의 가치도 상승을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금리가 상승하는 즉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감내해야 되는 리스크가 얼마만큼인지 견적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불확실성의 변수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사실 견적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설령 그 이후에 어떤 요인에서건 금리 하락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이제 수치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는 뭐 이 금리의 안정을 위해서 뭐 나중에 그래서 이제 채권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연준이 자산 매입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자산 매입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낮추는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나 본질적으로는 이 채권 금리의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의 요인을 너희가 일단은 하나는 잡아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들이 시장에서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연준이 뭘 막아달라. 네, 만약에 상승을. 자산, 명목 금리의 상승이 지금처럼 두드러지는 과정들 속에서 사실 지난해 한 7월 말, 8월 초에 미 국채 10년 금리가 사실 0.5% 아래에 내려갔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불과 한 6, 7개월 정도 사이에 지금 1.5%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주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자 비용을 뭐 이프로님 가끔 말씀하시는 그런 비유에서 이자 비용이 사실 3배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실제 수익률이 그렇게 뭐 마이너스 몇 퍼센트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근데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근데 이것이 더 빨라지게 되면 연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향후의 금리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조금은 낮춰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바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도 한 가지 이제 숨겨진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요 경기가 회복이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과정들 속에서 연준이 자산 매입을 한다. 즉 연준이 시장의 유동성을 더 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미 국채 금리의 변동이 안정될 수는 있으나 오히려 인플레이션 경로를 타고 금리를 더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또 거기서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뭐 연준 입장에서도 우리는 지금 뭐 그 통화 정책 관련해 가지고 변경에 대한 리스크가 전혀 없다. 그리고 그것이 자산에 대한 긴축이든 또는 자산에 대한 확대이든 간에 우리는 일단 현재로서는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을 생각이다. 다만 향후에 어떤 변화, 그러니까 긴축이든 완화든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는 먼저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고 우리 시장이 너희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계속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알겠어요. 거죠. 주식시장은 그럼 금리가 안 올랐으면 좋겠고, 네. 채권시장도 금리가 안 올랐으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불안하니까 자꾸 이제 주식도 떨어지고 금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은 금리가 올라갔으면 좋을까요? 안 올라갔으면 좋을까요? 사실 자연스러운 경기 회복과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의 경로를 타고 금리가 상승하는 일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이것은 네. 사실 에쿼티 마켓에서 봤을 때도 그다지 부담되는 요인이 아닙니다. 즉 완만한 상승, 완만한 경로 속에서는 그 상황 안에서도 사실 금리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주식 가격은 더 높아질 수 있는 변수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네. 예. 뭐 금리의 변동폭보다요. 그리고 금리가 연간을 보이는 변동성보다 자산 가격의 변동 위에 업사이드 포텐셜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면 예. 예. 사실 자산 배분은 주식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완만한 금리 상승을 경기 회복의 시그널, 경기가 더 좋은 지금 경로 예. 가고 있다는 예. 시그널로 해석을 하면 사실은 에쿼티 시장 굳이 나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는 곳은 곧 주식 시장이 망하는 길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왜 주식 시장은 불안해요? 다만 단기적으로 변동이 너무 크니까요.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가를 우리가 예측을 할 때도 또는 전망을 할 때에도 뭐 향후에 한 10년치 기대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익을 끌어서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네. 그것을 할인하는 금리 또한 향후에 예를 들어서 5년치, 10년치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금리 변동성이 높아지면 향후에 대한 전망치도 사실은 같이 높아져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익 추정치를 할인하는 금리에 대한 수준 자체도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죠. 그러면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변동폭 자체가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네. 지금 금리가 올라간 네. 게 네. 그냥 앞에 거 당겨온 겁니까? 네. 네. 아니면 뭔가 우리의 시나리오가 다 바뀐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질문을 네. 드렸는데 네. 당겨온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만 네.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시장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일지. 네, 네. 그래서 그것을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좀 당겨온 흐름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아무래도 금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지금보다 2분기, 3분기에 뭐 방향성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변동성은 안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잡히지 않는다 또는 어떤 그 빅피규어 사이에서의 어떤 네. 투자자들이 오히려 더 위축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향후에 2분기, 3분기에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는 위험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의 금리 수준은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오른다 내린다 그 자체만으로 보지는 마시고요. 이것이 상승하는 속도가 좀 진정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약간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금 수렴이 되어 가는가 네. 또는 여기에서 더 이상 이제 어떤 합리적인 어떤 수준으로 수렴되기보다는 오히려 확산되는 쪽 그래서 어떤 양극단에 대한 얘기들이 더 많이 변지고 이런 것들이 에쿼티 시장에 대한 영향성을 크게 미친다라고 보는 건지 이걸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측을 하기보다는 조금 대응을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다시 좀 천천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냥 본질로 돌아오면 경기가 좋아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네, 네. 왜 경기가 좋아지는데 그렇게 놀라세요? 라고 하면 경기가 너무 갑자기 좋아져서 사실은 그게 이게 말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빨리 좋아지는 게 나빠? 그렇게 사실 빨리 좀 이 과정에서 예, 딱 여기 이제 이때 이 프로님께서 딱 짚어주신 포인트가 네. 그게 왜 나빠라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금융시장의 그 어떤 가격의 변동을 보면 저금리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한 무게중심으로 두고 사실은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들이 많이 올랐었죠. 네, 네. 근데 이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미래 기대 이익치가 사실은 뭐 기업들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퍼가 30배다, 50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그 기업의 이익이 그만큼 달성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 그 숫자가 이제 불명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 숫자가 불명확할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는 이것을 할인하는 숫자 자체에 대한 변동이 고정된 숫자에서 할인하는 숫자의 변동이 커져버리면 예. 전체적인 값 자체는 낮아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금리의 변동성이 높아진 것이 미래에 대한 캐시플로우를 땡겨왔을 때의 할인율에 대해
할인율로 반영이 되었을 네. 때 현재 가치에 대한 변동폭을 높이는데 사실 뭐 가치주 아니면은 성장에 있어서의 이 성장률이라는 게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 또는 너무너무 안정적이어서 뭐 금리 이 할인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사실은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종목이라면 사실 영향이 없겠으나 아니면 뭐 경기 좋아지면 네, 실적도 두 배로 좋아 대해서 계속 프리미엄을 높였었고 그리고 그것이 낮은 할인율이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의존했었던 업종이나 기업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현재 시총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상위 종목에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 지수 전체의 흐름을 좀 유도를 한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보면 ETF 시장이 상당히 활발해져 있는데 예. 이 ETF도 지금 보면 뭐 각 섹터별로 또는 테마별로 해서 그냥 그 지수만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버스 두 배 아니면은 뭐 레버리지 세 배 이런 예. 것까지 이제 다양하게 분포가 되다 보니까 이 조금한 변동이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나 또는 시장에서 생기는 작은 변동 하나가 레버리지나 또는 인버스 형태를 타고 더 이제 더 확산되는 네, 수 있죠. 네, 구조도 지금 끼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연준은 지금 그렇게 오르는 금리를 좀 멈추고 싶을까요? 아니면 연준도 네. 스스로 생각하면 야, 우리의 존재 목적이 경기 좋아지도록 만드는 건데 네, 네, 네. 지금 경기가 빠르게 좋아질 것 같아서 저금리가 올라가는 거니 우리는 뒤로 돌아서는 네. 웃어야 되는데 네. 시장에서는 저걸 좀 브레이크를 걸라고 하니 네. 걸어줘야 되나? 라고 네.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걸어준다고 해서 얘기한 게 우리는 당분간 계속 금리 낮추는 정책 할 거고 계속 불 뗄 거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하면 구혜영 의원님께서 네. 말씀하셨지만 이거 그럼 금리 계속 더 올라가라는 얘기 같은데 네. 앞으로 경기 그럼 더 빨리 좋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연준은 지금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소린지 올리려고 하는 소린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연준이 지난해에 물가에 대한 목표를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로 바꾸고 최근에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용인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서 보면 연준이 잡고 싶은 건 예. 명목금리의 절대 레벨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채 금리, 미국채 10년 금리를 우리는 무조건 1.5%에 맞출 거야. 네. 약간 이런 타겟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명목금리가 아닌 실질금리에는 어느 정도의 가이던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준은 네. 실질금리를 네. 뭔가 타겟팅하고 있다? 사실 최근에도 보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촉발됐던 배경 중에 하나가 기대 인플레이션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또는 소폭 떨어졌는데 반면에 명목금리 상승은 더 두드러졌었거든요.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실질금리는 사실은 축소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의 상황은 보면 명목금리보다 기대 인플레이션 숫자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네, 네. 실질적인 금리는 마이너스에 지금 예, 실현이 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실질금리는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물가가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사람들이 네, 기대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네, 금리가 그렇죠. 아무리 올라와 봐야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 상승률은 네. 더 높아 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다. 네. 예. 그래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캐시 또는 어떤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네, 네, 오히려 바보 더 이제 네, 자산을 다른 형태의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그러다 보니 자산 시장의 가격 상승에도 사실은 도움이 됐었죠. 연준도 그걸 바랬던 거고. 네. 근데 예. 최근에 보면 명목 금리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실질 금리의 이 마이너스 폭이 좀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8% 정도까지도 사실 축소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희가 느끼기에는 마이너스 1%나 마이너스 0.8%나 어쨌든 마이너스이고 그것이 사실은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더 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데 왜 그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이 명목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뭐 공급 측 이슈도 있고 그리고 뭐 경기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하고 기대값이 같이 올라가지 않는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은 가만히 있는데 명목금리는 계속 상승하면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 사실상 금리 인상처럼 받아들여질 테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시장이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명목 금리 수준에서 그러니까 미국 채가 지금 1.5냐 1.6이냐 1.7이냐의 문제보다는 그래서 예. 실제 금리가 어느 정도 밴드 안에 갇혀지냐 아니면 이것이 마이너스 폭이 점점 줄어들어서 플러스로 다시 돌아가냐 사실 네. 이것은 사실 이 과정을 보는 입장에서는 자산 배분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즉 마이너스 0.8이 슬금슬금 마이너스 0.5가 되고 이게 네. 마이너스 0.2가 되고 플러스로 돌아서게 된다라고 그 과정에서 자산 가격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0.8로 가는 과정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완전히 열어놓고 용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명목금리를 잡는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어려운, 저렇게 해도 올라가죠. 네. 경기가 그렇죠. 좋아가지고 오르고 연준이 계속 금리 낮게 유지한다고 네. 해도 오르고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실질금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던스를 두고 이 안에서 약간 맞추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직접적인 구두개입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예. 뭐 기존에는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리 상승 속도를 좀 줄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를 어떻게 톤을 조절하느냐도 사실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약간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앞서 나가면 그것에 대해서 약간 조정하는 방법 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뒤로 처지면 그것에 대해서 약간 불을 지피는 방법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약간 연준이 지금 관리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일단은 금융시장을 통해서 시장이 그러니까 유동성이 힘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것이 현재 연준의 목표이고 네. 사실 재무부에 있는 제닛 옐런 지금 재무부 장관도 초저금리를 활용해서 우리는 경기를 어떻게든 부양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역할을 지금 정부의 지출과 그리고 기업들의 레버리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을 사실은 끌 수는 없어요. 다만 이 불의 시작과 그리고 계속 이제 그 군불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폭을 일정 수준 유지해준다라는 신뢰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금리가 오르는 것만 볼 것이 예. 아니라 실질적인 예. 금리 레벨 자체가 이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는가를 우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된다. 것이고 연준에서의 어떤 그 커멘트의 변화가 혹시 실질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일 때 얘네들이 네. 톤을 바꾸는가라는 부분들도 앞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금리가 몇 퍼센트 갈 것까지 까지 갈 것 같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지금은 조금 네, 어떤 앞서 나가기보다는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다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연준의 마음이 뭐냐가 제일 중요한데 네. 연준은 금리를 낮춰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 금리라고 할 때 그 금리가 시장에 우리 10년물 채권 금리요 뭐요 이게 아니라 실질 금리. 네. 물가 상승 예상치와 금리와의 그 관계 네. 즉 물가가 2% 오를 것 같은데 금리가 1%밖에 안 되면 이건 금리가 오히려 마이너스 1인 거야 네, 네. 그 상태를 유지시켜주고 싶은 거죠 네.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예를 들면 수험생의 부모라면 우리 애가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네. 노는 시간이 많아지는 건 이건 숙명인데 경기 좋아지니까 그럼 이걸 컨트롤할 수는 없으니 네. 동네에 다른 애들 노는 시간을 좀 같이 늘리면 된다 결국 둘 어차피 네. 남들보다만 조금 잘하면 되니까 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네. 절대 금리를 낮추는 건 이미 튼 것 같으니 네, 네. 지금은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네. 있는 그래도 인플레보다는 금리가 낮아 이 상태를 만들어 주려면 네. 인플레를 높게 마음속에 있는 인플레이션을 높여 놓으면 되겠네요. 네, 실제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게 지금은 사실 정부와 기업이 최대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경기를 끌어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설령 과열이다라는 인식이 될 때까지도 끌어올려놓고 그 이후에 뭐 몽둥이질을 하든 예, 예. 뭐 어떤 다른 수단을 정하든 해서 사실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나 과열은 끌어내리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실 지금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가장 걱정하는 것은 네. 혹시나 약간 피어나는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 속에서 우리가 자칫 약간 긴축에 대한 시그널을 주거나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 군불이 꺼져버리면 예. 이제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까딱하면 지금 대공황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대공황보다 더 큰 위험을 겪을 수 있는 위기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연준도 지금 경기가 좋다 좋다라고 하지만 예. 아직 경기 불확실성의 수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관점에서 제닌 옐런 지금 재무부 장관도 지금의 저금리 상황을 이용해서 최대한 경기가 부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기업이나 정부가 조달하는 금리 수준에 대해서 또는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수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그 금리의 상승 수준 자체가 너무 자본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의 위험이 되지 않도록 사실 관리해주는 것도 금융 안정이라는 키워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책의 방점은 있다. 다만 그것이 과거처럼 명목금리나 어떤 그런 시그널보다는 아마도 실제 금리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명목금리를 잡지는 않고 기대 인플레를 올려서 네. 실질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한다는 것인데 네. 그 말은 네. 뒤집어 말하면 명목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는 올라갈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갭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알겠어요. 질문이 좀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잠깐 광고 들으시고 채팅창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좀 같이 넣어주시면 제가 남는 시간에 같이 구혜영 선임연구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올게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한 번에 투자하는 방법. 코덱스 한국테마 IT 프리미어 ETF.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혜주에 직접 투자하는 ETF. 코덱스 한국테마 IT 프리미어 ETF. 국내 대표 플랫폼 이커머스 기업 네이버 카카오. 전기차 배터리 선도 기업 삼성 SDI까지 함께 투자하는 ETF. 코덱스 한국테마 IT 프리미어 ETF.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투자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세요. 자세한 보수는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너 아직도 근무 중에 주식 투자하니? 장중에 투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넌 어떻게 하는데? 난 젠포트로 내 자산을 자동으로 관리받고 있지. 젠포트? 젠포트에선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좋은 투자 알고리즘으로 내 계좌를 알아서 관리해준다고. 우와, 그럼 나도 시스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젠포트와 함께라면 너도 시스템 투자 할 수 있어. 개인 투자자를 위한 로버 어드바이저 플랫폼 젠포트. 네, 미래에셋대우의 구혜영 선임연구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연준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노력을 하게 될 거다. 지금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보편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는 이제 BEI라고 해서 예. 이제 그 실질 금리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채 금리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물가채를 활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한 2%대 초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BEI 자체만 가지고 사실 BEI 10년물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는 약간 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사실 그 BEI가 가지고 있는 커브를 바탕으로 해서 수익률 곡선 커브를 바탕으로 해서 포워드를 저희가 미리 계산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예. 예를 들면 2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10년 뒤에 물가 말고 지금보다 한 2년쯤 뒤에 그때부터 한 3년 뒤까지의 물가 경로는 기대값이 어떨 것 같아? 또는 지금부터 5년 뒤에 그 이후의 5년에 대한 물가 전망은 어떨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 커브를 통해서 산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숫자들이 평균적으로 한 2에서 2.5% 정도 사이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지난 2019년, 20년하고 비교하면 높은 예. 수준인 것은 사실이나 예. 이것이 또 지금 현재 뭐 일부의 시장 참여자들이 얘기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까지 얘기하기에는 수준의 괴리가 좀 높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사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단기 구간에서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과정들 속에서 만약에 이 장기 구간에 대한 지금보다 5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그 이후에 5년 동안 지속되는 수준도 만약에 뭐 3%, 4% 뭐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위험이 보인다라고 하면 뭐 명목 금리 자체도 그만큼 더 두드러지게 상승할 수 있는 위험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 수준처럼 네.
사실 연준의 목표 자체도 한 2%에서 2.5% 요 정도 사이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 레벨을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 자체가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에 따른 선순환의 과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시 조금 합리적으로 봤을 때 기회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 뭐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기회를 사실상 회사채 쪽에서 찾는다던가 또는 국채 내에서도 만기를 조금 짧은 자산들을 통해서 이제 일단 최소한의 일들을 확보한다던가 약간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고 에쿼티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성장을 담보하고도 더 좋은 산업들에 대해서 다시 자산 배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현재에 보여지는 그 각 구간 구간별에 대한 그 기대 이익 또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값들이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가, 현재 보이는 밴드를 넘어서는가도 사실 다양한 구간에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기사에서 인용되고 또 보여지는 숫자들이 대부분 10년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숫자의 변동이 조금 크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제 다른 저희 뭐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들이나 또는 이런 브리핑들을 통해서 다른 구간 내의 변동도 같이 좀 모니터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주식시장 입장에서?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요.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 완만한 물가 상승은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이벤트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상승 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위험 요인이 지금은 그냥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약간씩 네, 오르는 맞습니다. 듯하면서 네, 기대 인플레가 네. 2%에서 2.5 사이에 네. 그 사이에서 머무르면서 계속 있으면 요즘 금리 튀는 게 별로 괜찮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금리 모르겠네요. 금리 상승도 이제 좀 그 속도 자체가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고 아 먼저 네. 간 게 기대 네. 인플레 숫자를 보고 그렇죠.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앞서 나갔구나. 그리고 아, 그게 네. 본질이니까.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약간 되돌려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럼 아까 연준은 기대 인플레를 올리려고 노력한다는 거는 그건 조금 좀 이상하네요. 그 기대 인플레가 가만히 있어줘야 네, 네. 미리 앞서간 채권 금리, 국채 금리가 다시 돌아와서 채권 시장도 안정되고 뭐 주식 시장도 안정될 거다. 이해가 되면 연준은 그냥 내버려 두고 시간이 약이지. 이게 따라가면 네. 아까 말씀하셨던 실질 금리는 낮아져서 네. 뭐 연준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시장에서는 혹은 명목 금리도 또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요. 지난 한 10년 정도의 연준의 숙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에 자산의 양적 완화를 사실상 그 이전에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만큼 올려놓고 시장 예. 유동성을 충분히 확대를 하고 경기에 군부를 피우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으나 인플레이션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네. 즉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에 그만큼 온도가 더 불이 떼어지지 않는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원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로가 아니라요. 최소한 경기에 좀 온기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동력을 느끼는 정도인 것 같아요. 기대 인플레를 지금보다 많이 네. 올리는 게 네. 뭐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 떨어지게 하는 게 목표다. 네, 오히려. 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바로 디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로 달라지게 될 것이고 네. 디플레이션은 사실상 경기 침체에 대한 선제적인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 요즘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건 국채 금리의 상승인데 그보다 중요한 것 연준이 보고 있는 건 기대 인플레이인 것 같고 네. 기대 인플레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국채 금리도 다시 돌아올 네. 테니 요 기대 인플레를 잘 고민을 해보자. 네. 연준은 얘가 올라가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언감생심 그런 거 바랄 경기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를 밑에서 받치는 노력은 할 것이다. 네. 그러나 떨어지지 않고 요 정도에서 움직여주기만 하면 지금의 이 뭐 채권 금리의 텐트럼은 다시 네.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준이 지금보다 조금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이 과도한 속도로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 않도록 조정을 할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실질 금리를 어느 정도 바운더리 안에 두게 하는 네. 방법으로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기대 인플레라는 게 경기 좋아진대요, 물가 오른대요, 기름값 오르락하는 거 보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귀에 들으면. 네.
슬그머니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제 올라가죠 그게. 네. 그럼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결국 모르겠네. 우리가 바라는 거긴 한데 오버슈팅한 주가에는 별로 안 좋다 네. 이런 얘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나 저러나 명목금리는 우리가 은행에다가 대출이자 내는 건 명목금리니까요. 네, 네. 명목금리는 그러나 저러나 뭐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네요. 올라는 가겠네요. 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네. 또 그 올라간 게 합리화되고. 그러면 얼마나 올라갈까요? 이건 주식시장의 참여자의 질문도 아니고 네, 채권시장 네. 참여자의 질문도 아니고 작년에 그 명끌해서 집 사신 분들은 이제 주택담보대출로 금리를 이제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변동금리 네, 신청하신 분은 네, 네. 야, 요즘에 한 2.3, 뭐 2.4 이렇게 이제 받으셨을 텐데 야 이거 한 2~3년 후에 4나 5 되는 건가? 네. 아니면 올라봐야 3 정도인 건가? 그거는 요즘에 잠 잘 수 있냐 아니냐에 또 구별이기도 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질문을 주셨어요. 답 없는. 네. 그 말은 이제 시중금리가 얼마나 특히 단기금리가 네, 네, 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단기금리에 따라서 이제 코픽스가 네. 움직이니까 단기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그 얘기인데 사실 코픽스 또는 뭐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은행채 만기 1년짜리 약간 이런 기초물들을 금리를 베이스로 두기 예. 때문에 사실 그것만 따로 떼놓고 말씀드리면 저는 단기물 쪽은 금리의 변동 요인이 최소한 앞으로 한 1~2년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다.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지금 네. 경기에 대한 기대값이나 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값 또 발행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단기금리는요 네. 사실상 정책금리로 묶여있고 이 정책금리 대비해서 이 보여지는 스프레드 자체가 약간 상승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 있어서 채권 투자자들은 단기물을 엄청나게 삽니다. 예. 왜냐하면 채권은 사야 되는데 장기물을 많이 사놓으면 그만큼 레버리지 효과까지 이용해서 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상승이 예측되는 과정이다. 특히 장기금리 상승이 예측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단기물을 훨씬 더 많이 사요. 그래서 정책금리가 거의 고정되어 있죠. 그리고 채권시장에서의 수급은 단기물로 몰리죠. 그렇게 되면 단기물의 금리 뭐 변동은 사실상 오히려 더 오를 네, 것이다. 제한될 것이다. 그래서 뭐 일부 분들께서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지금보다 더 벌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장기금리 오르는 과정들 속에서 단기금리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거기 때문에 네. 이러한 스프레드 확대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뭐 대출마다 기초자산이 조금 다를 수는 기초물이 좀 다를 수는 있겠으나 뭐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코픽스나 또는 뭐 은행채 1년 이런 그 채권들이 기초자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예. 사실 생각보다 장기물 오른다라고 느껴지시는 것보다는 금리에 대한 변동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끌족들은 당분간은 안심해라. 3년 그 이후는 난 잘 모르겠고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영역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요즘은 중국이 먼저 금리 올린다는 얘기가 엊그제부터 네. 나오고 있어요. 네. 그게 뭔가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미국 금리만 계속 보고 있어서 네, 네, 네. 그쪽만 예민한데 네. 중국이 저렇게 쓱 올라가 버리면 미국은 이제 금리 괜찮아졌어요. 뭐 이러더라도 저기에 영향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조금은 독립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중국의 통화 정책이 궁극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변동시키고 그것이 원화의 가치에 사실상 연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거꾸로 채권 시장에서 부담 요인으로 또는 주식시장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화 강세. 네, 다만 예. 정책금리와 정책금리라는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사실상 각자의 상황이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이 인민은행의 어떤 통화정책 스탠스를 모니터링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어떤 정책의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괴리가 다르다. 있다. 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 금리에 미국 금리가 영향받을 가능성도 네, 사실은 좀 독립적인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인민은행이 조정을 하지만 사실 그것의 본질은 공산당에 있기 때문에 예. 조금은 다른 요소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채권 시장의 지금 요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이라는 게 그럴 리는 없지만 투자자마다 생각과 포지션이 다르니까. 네, 네. 구혜영 연구원께서는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네. 이렇게 금리 올라갔을 때 이때 사세요. 네. 주식으로 치면 주가 싸졌을 때 사세요. 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네. 야 이건 좀 지켜봅시다 하는 쪽입니까? 사실 투자자마다 다른데요. 일단 채권 운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네 가지 포지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기준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장기물을 운용할 수 있는 기관과 없는 기관이 네. 있고요. 그리고 이 채권에 대한 잔고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단기 관점에서 평가를 받는 계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계좌들이 있어요. 네. 뭐 이를테면 보험사 같은 경우에 보면 저는 사실 보험사들 장기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만기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한테는 지금부터는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해 우리나라 생보사 탑3가 제시한 고객들한테 제시한 예정이율. 네. 그러니까 즉 우리 보험을 저축성으로 가입했을 때 우리 보험사에서는 요만큼 금리를 드리겠습니다라 약속한 게 2%예요. 2%. 네. 예. 근데 지금 국고채 10년 금리가 딱 2%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즉 국채 10년 금리를 하나 사 놓으면 일단은 본전치기는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본전 구간에 온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금리의 만기가 조금 더 길어지거나 또는 지금보다 금리의 변동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정들 그래서 이제 연기금 분들이나 보험사 분들 장기물을 만기 보유하실 수 있는 분들께는 지금부터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계속 평가를 받는 계좌이고 이제 그런 계좌들을 가진 투자자들한테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성과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변동성이 진정되는 구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쭉 긴 이야기를 이 얘기 저 얘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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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듣다 보니 아마 큰 그림이 그려지시는 분들은 그려지시고 잘 안 그려지는데 하는 분들은 잘 안 그려지실 텐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요즘 채권 금리 상승은 뭐 경기 좋아지는 걸 반영해서 먼저 가고 있습니다만 정말 위험한 건 그것만 먼저 가버리는 네. 경기는 안 살아나는데 네, 네, 네. 그것만 오버해서 먼저 가버리는 게 제일 큰 위험이다. 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겠지 오기야. 그러나 그 중간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요란과 소동이 얼마나 하겠냐. 그게 걱정인데 네.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일이고 그러나 기대 인플레가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연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올라간 김에 장기 채권 사서 그냥 보유하려는 그쪽에 미국도 보험사들 있을 테니까 네, 네. 그런 친구들이 잘 잡아먹어주면 다시 좀 돌아오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입니다. 그 얘기네요. 네. 그죠? 네. 그 과정에서 연준은 오히려 경기가 빠져버리는 금리는 너 혼자 막 가더라도 네. 같이 따라가면 차라리 괜찮은데 경기가 못 따라가는 이거를 지금 막는데 네. 전전긍긍하고 네.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럼 금리가 자꾸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연준은 예전에 얘기했던 뭐 그냥 장기채를 산다든가 그런 거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도 위험은 하다 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면 경기가 더 빨리 좋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대강 이렇게 정리된답니다. 이게 참 주식보다 더 어려워요. 채권은. 네. 종목 하나인데 채권은. 오르고 아니면 내리고인데 참 여러 가지가 다 들어와서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분위기는 그렇다. 지켜보자. 네. 더 해주실 얘기는 없죠. 다 우리 네. 배운 거죠. 네, 네, 네. 오늘 너무 정리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뭐 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도 차곡차곡 따라가다가. 네. 자, 고맙습니다. 오늘 미래에셋트의 구혜영 선임 연구원과 함께 최근에 채권 시장에서 벌어지는 즉 금리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연준의 생각, 먼저 달려가는 금리 투자자들의 생각, 그걸 바라보는 또 채권 투자자들의 생각, 주식 투자자들의 생각 쭉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오늘 나와주신 구영선님,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